네, 우리 TBS 노동조합의 송지현 지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송지현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에. 네, 요즘 정신이 좀 없습니다. 네, 어제 일제히 보도가 돼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TBS의 이성구 대표가 전 직원 해고 예고 문서에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네. 자기는 사장직을 그만둔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네. 사실 아마 어제가 저희 월급날이었습니다. 하하, 9월 참. 15일이. 네, 그런데 사퇴를 하겠다고 한 날은 9월 24일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임금 체불에 대한 그 대표의 그 형사처벌 문제도 있고요.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네.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24일에 본인은 사퇴를 하면서 네. 문제는 사퇴만 하면 되는 건데, 예. 사퇴하는 와중에 중요한 결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전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입니다. 와, 다 통보 받았어요, 그럼? 아직은 안 받았네. 결제만 네, 했네. 갔진 않았고, 네. 해고 통보를 위한 계획서가, 네, 지금 공지글로 올라온 거죠. 이야,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네. 저희도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게, 네. 이게 대표의 단독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 TBS의, 그러니까 정규직이죠. 정규직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가장, 원래는 한 360, 70명 정도였거든요. 네. 현재 뭐 희망퇴직이나 아니면 퇴사를 해서 남은 인원은 240명 정도입니다. 그 비정규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사니까. 저희가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에 네. 사실은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원래 올해. 그랬어요, TBS가. 제가 잘 압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출연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을 좀 낮추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거든요. 아, 그래요? TBS 대부분의 직원들은 거의 정규직으로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하고 다른 출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네. 새로운 법인을 박 시장 때 그것이 만들어진 거죠, TBS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 산하에 있는 사업소였어요. 맞아요. 실용방송이라고 할수 있겠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방송사에 대해서 네. 최소한의 간섭만 하고 네, 재정 지원은 하겠다라는 네, 기조 아래 예. 저희가 사업소에서 배단 법인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제작 자율성이 그때서부터 좀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활발한 프로그램들을 저희 스스로가 자율성 하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랬던 시기가 2020년부터예요. 저도 이제 그 TBS에서 제가 그 앵커를 한 4, 5년 했잖아요. 그래서 잘 네. 아는데 그 당시에는 TBS 직원들이 5년마다 발버둥을 떨어. 5년마다 새로운 면접을 봐야 돼. 예? 나이 먹은 맞습니다.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박 시장이 재단을 만들면서 법인화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줬던 것이죠. 자,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제가 우리 지부장님한테 여쭤봤던 거는 현재의 사태를 우리가 추측하는데 해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지금 제일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게 240여 명의 TBS 직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예. TBS가 폐국될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2년 동안 있어 왔고, 아, 그래요? 그래도 설마 방송사를 폐국할까라는 마음 한편 있었지만, 또 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든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그두 가지 양가적 감정에서 계속 있었는데, 예. 지금 올해부터 출연금이 완전히 다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고, 네. 또 지난 9월 10일에는 출연기관에서 서울시가 해제해버렸어요. 해제 신청을 했고 행안부가 그거를 승인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서울시와 어떤 관계도 없는 예. 곳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당분간에는 박 시장 때 재단으로 독립했다 그래도 서울시 네. 예산 한 70%를 지원해 줬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오세훈 시장이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네, 완전히 끊었습니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끊었다라기보다는 지난 2022년에 그 지방
자치단체 그 선거가 있었어요. 예. 지방선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 의회, 아. 서울시 의회가 그때 그 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율이 9대 1이었어요. 어, 민주당이 예. 9대 예. 1이었어요. 국민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방선거 때 네. 1대 3으로 국민의힘이 7로 바뀝니다. 오. 그렇게 해서 7월 2일 날, 1월 1일 날, 새로운 12대 서울시 의회가 개원하면서 예. 단 나흘 만에 예. TBS 지원을 완전히 끊는 조례 하나를 발의해요. 그게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의 두 번째 조례안이었어요. 이야. 네.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겠어, TBS가? 그놈들이, 너무 어? 급했나 봐요. 아, 하루라도 빨리 없애라.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서 예, 출연금이 다 이제 끊겨버렸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은 임금 체불 상태입니까? 네, 6월부터 임금 체불이 들어갔고요. 네. 9월부터는 어제부터는 전혀 임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제 그럼 한 분도 못 받으셨어요? 네. 빵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네, 솔직히 어. 이런 상황들을 사실 네. 예측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이 개정돼서 후원의 길을 열면 그때 네. 저희가 후원이나 아니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열심히 뛰려고 했었죠. 근데 지금 근데 네. 그것도 지금 잘안 근데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네. 이건 방송 송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같네요. 지금 지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관 개정을 해서 TBS 방송국이 후원을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러면 좀 서울시 출연기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네. 예산 책정을 안 해주더라도 안 하더라도 TBS 방송국을 살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그걸 정관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을 방통위에 제출했는데 방통위에서 노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인데요. No, 네. TBS가 아시다시피 상업 광고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맞아요. 네. 왜냐하면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받지 않냐라고 하면서 방통위가 이거를 좀 보류해 놓은 상황에서 이 상황이 터진 겁니다. 네. 근데 서울시 출연금이 완전히 끊겼으면 예. 외부에서 다른 방송사처럼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출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서울시와 관계가 끊어지면서 네. 이제는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삭제해야 되는 정관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정관을 방통위에서 허가해주지 않은 왜요? 거예요. 그 이유는 보통 정관 개정이라고 하면 지난 저희 TBS 같은 경우에는 3월에도 정관 개정을 했어요. 예.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상파 두 개의 지상파 라디오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상파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주무 기관이 방통위입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을 하려면 이사회가 의결하더라도 방통위가 그걸 승인해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네. 네, 보통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 네. 과장이 전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네. 과장이. 근데 이번 정관 개정은 네. 공영방송이었던 TBS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다가 네. 민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바뀌는 되게 네. 중대한 일이라고 본 겁니다, 방통위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YTN의 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준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위원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해주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방통위는 1인 체제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5인 합의제 기구잖아요. 네. 근데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결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뭐 한두 그러면 명이 다 했잖아.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출연 기간에서 해제됐고 네. 사업 광고도 허용되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모든 기관에서 나몰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TBS 방송국 문 닫으란 얘기네. 직원들은 다 거리로 나가고. 어?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TBS 민영화가 아닙니다. 소멸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 지상파 채널, 라디오 채널, 황금 채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저희가 정원계정이 지배구조가 서울시에서 민간 영역으로 바뀐 중대한 사안인 거 맞아요. 신중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관이 변경되지 않으면 TBS가 재정을 독립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고 시민들로부터 후원도 받을 수 없어요. 그 방송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단을 해산하고 예. 주파수를 반납해야 돼요. 주파수를 반납해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가 저희가 95.1MHz와 101.3MHz가 있는데요. 네. 그걸 반납하면 통상 방통위는 새 사업자를 찾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게 저희가 95.1이 굉장히 황금 주파수입니다. 맞아. SBS와 MBC 사이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듣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파수인데 네. 보수 언론들이 이 주파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종편들도. 예. 그래서 이 TBS 주파수를 종편이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나중에 라디오에서도 이제 땡큐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엄혹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전원 해고 예고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TBS 지금 95.1 라디오에서는 방송 송출이 이제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는 네. 최소 인원만 네. 남기고, 그러니까 필수 인력만 남기고, 모두가 무급식에 들어가거나 해고를 하게 된 상황이면 방송은 10월까지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사측에서? 네. 그렇지만 필수 인원한테 줄 돈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체불인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유지해야 된다는 상황인 네. 직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그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익명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네. 추석 때도 내려가지 않았다. 응? 추석 때도 내려가지 못했다. 아, 집안에만 있는데 너무 우울하다. 이게 사실 시청취권 문제 있죠. 서울시 시민들을 위한 그 방송을 저희가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저희도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네. 저희가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라 힘든 거는 지난해 3월부터였어요. 네. 제작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진행자와 외부 출연자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 자리를 내부에 있는 직원들, 아나운서들과 피디들이 어렵게 힘겹게 메우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막한 사람이 뭐 6인의 역할까지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됐고 지금은 이제는 그것까지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 아니었겠어요?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으로 다수석으로 넘어가고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네.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이쪽에 비판적이었던 TBS를 없애버리자 뭐 그런 작전 계획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당연히 지금에서 보면 네. TBS가 편향적인 방송을 했다. 시민 세금으로. 물론 그런 프레임 충분히 저희도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특정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방송사를 그냥 공중분해 시킨다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TBS 사태를 제가 표현을 하자면 네. 이건 권력이 아마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에 권력이 방송사를 문 닫게 하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월 11일 날 저희가 출연기관에서 해제됐을 때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았냐면 TBS가 정치바람 타다 추락한 거다. 허허허.
그동안 방송 본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네. 정치 방송하고 편파 방송해서 결국 이런 사태가 불러온 거다. 그리고 TBS 이런 추락을 봐라. MBC도 조심해라. 이런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어떻게 같은 방송사 언론사들이 언론사 스스로 권력이 방송사를 날려버리고 있는데 그 권한을 아예 권력한테 쥐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TBS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그 잿값을 물어서 없애기 시작하면 과연 살아남을 언론사가 있을까? 그러면 이건 되게 민주주의의 후퇴다. 그리고 이걸 꼬집는 언론사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자, 지부장님은 그 거의 노동조합이 두 개죠, TBS가요. 맞습니다. 지부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싸워왔고, 또 외부 집회도 나가셔서 발언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국민들에서 일부 시각은, 아니, 그동안에 좀더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파국이 올 거로 예상하고, 구성원들이.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 듣고 계시죠? 네. 그 문제는 그때에 어떻게 대해서도 보세요? 네. 할 말이 있습니다. 아, 하세요. 네. 네. 시민들에게도, 권력에게도, 그다음에 방송사 언론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어떻게 보면 되게 논쟁적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탄생시키고 또 소멸시킨 곳이 TBS입니다. 아, 예. 되게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논쟁적이었고, 제가 생각할 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엘리트 저널리즘에 대한 균열을 낸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래요. 단순한 기계적 균형이나 팩트 중심의 시사 방송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이 어떤 관점을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송이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했다는 겁니다. 네, 물론 관점이 정파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솔직히 청취율 1위를 6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요. 대단했네. 당시 많은 언론 종사자들이 김어준 뉴스공장을 옐로 저널리즘으로 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저는 방송 작가 출신이고 대중들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언론 종사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인기가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언론에 느꼈던 뭐 아쉬움, 답답함을 뉴스공장이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소거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네.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TBS가 예산 압박으로 주요 프로그램들을 종영하게 됐을 때 언론 탄압의 프레임으로 작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들은 탄압보다는 옐로 저널리즘을 퇴출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서 되게 방관의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아, 기성 언론들이 네. 그리고 저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좌우로 나눠지면서 시민 혈세로 정치 방송을 했다. 그런 이유로 저희를 비판했고요. 또 진보 시민들은 내부 구성원들이 탄압에 너무 쉽게 굴복했다는 이유로 되게 냉소적이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끊었던 상황에서 저는 제작을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나 아니면 신장식 변호사나 아니면 정준희 교수님, 변상욱 기자님, 편의를 줄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그거는 모든 이제 것을 떠나서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방송사 하나 통째로 날려버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시민들이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예산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인기 있었고 사회 영향력을 했던 프로그램을 제작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겟이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의회라든가 윤석열 정권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지 내부 구성원들한테만 향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1년과 2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부장님. 뭐 개인적으로 더 회한이 드시겠지만 어떠십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아마 TBS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맞아요. 김원준의 뉴스공장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선보였고, 많았어요. 네. 그 사랑을 받았고, 네. 또 TBS 유튜브를 통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 놀이터처럼 머물면서 맞아요. 굉장히 TBS에 애정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애정이 한순간에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거를 저희가 네. 느끼는 거는 프로그램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좀더 싸웠으면 좋았겠지만, 네. 네,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걸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정을 끊어버리니까. 저도 방송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 TBS에서도 일도 했었고. 보면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 뭐 앵커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거의 제작진들이 엄청나게 같이 고생하면서 만드는 건데요. 그죠? 맞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아무래도 적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민주당의 과방위 의원들은 좀 만나보셨죠? 이게 지금 송전 지부장님 노조는 그 전국 언론노동자연맹 산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부라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듣기에는 언론노조연맹위원장하고 민주당의 과방위 국회의원들하고 좀 미팅도 여러 번 하셨다 그러던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TBS는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이었잖아요. 네. 서울시 출연기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1990년대부터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 쪽에서는 TBS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그냥 지켜보기만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지만 네. 무력했습니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소외됐어요. 21대 국회 때 과방위에서 TBS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죠. 근데 다행히도 네. 21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지금 예. 과방위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 위원장이고 네. 김현 의원이 간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분도 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굉장한 관심을 보였고, 네. 최근에서야 이제 TBS에 대한 언급들이 되고, 민주당에서,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10월부터. 아, 그렇죠. 10월 7일부터입니다. 예. 10월 15일 날 YTN과 TBS 그 두 개의 그 관련돼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네.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도 거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나요? 네, 제가 참고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월급이 아예 안 나오고, 월급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해고 통지는 아직 안 받은 거죠. 네,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진 않았습니다. 이게 해고가 계획서가 나온 거죠. 네, 해고가 되면은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지부장님도 해고되면은 어떡해요? 일단 저희가 이 상황을 좀 되돌려야 되는 게 네. 그때 당시에 이성구 대행, 지금 네, 도망가신 그렇죠. 이성구 대행이 버튼을 눌렀던 게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서라는 관점이 지금 많아서 이 부분을 다시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사직서를 제출하기 제출하고, 전에 그 해고에 사인한 것이 아니라, 사직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네. 사인했다. 이 시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이게 계획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언제든지 이사회를 통해서 뭐 새로운 대행을 다시 오게 한 다음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운영을 같은 하도록. 거라도 빨리 시작하셔야겠군요. 예를 네. 든다면은. 근데 이제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지켜내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그게 가장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그죠? 네, 가장 큰 고민입니다. 분위기 좀 어때요? 저도 거기 아는 분들이 꽤 있는데. 분위기는 네. 사실 매맞는 아내 증후군이라는 거 아시죠? 네.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네. 핍박받는 상황이 계속됐고, 네. 네, 돈줄을 죌면서 저희를 길들이고, 제작진들이 방심에 계속 끌려가고 또 서울시로부터 계속
감사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뭐 두세 달이 아니라 네. 1년 8개월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네. 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좀 담담한 마음은 있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네, 마음 비우고 이제 싸워야죠.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국회 민주당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고 관심을 좀더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죠? 어? 많이 늦었죠. 많이 네. 늦었어요. 그런 점이 안타까운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과방위원들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생기면은 TBS 문제에 대해서 꼭 질문지를 넣어서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부장님 어떻게 저희가 연결한 날이 해고 통보는 안 됐지만 해고 예고 결정을 네. 차장이 사인하고 난 다음 날 연결이 됐네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네, 연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너무 네, 이게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지부장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있었던 것도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러면 또 감사하죠. 네, 하여튼 네, 고생하시고요. 네, 뭐라고 좀 네.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 힘내시고, 여러분, TBS를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